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. 네, 저도 감사했어요. 저는 1화에 나온 25살 김미소라고 합니다. 소개팅 실패하고 가신? 네. 다시 보면 어떨 것 같아요? 지금 두 달 지났나요? 굳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떠세요? 좀 뭐 역시나 똑같으신 것 같고 여전히 댄디하신 느낌. 주변에서 뭐 들렸던 얘기라든가 뭐 물어보는 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?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연락 왔긴 했어요. 사실 이거 되게 약간 조금 TMI인데 남자들한테도 연락 오고. 남자들이요? 네. 아 그럴만 하세요. 좀 어떤 이제 일이 있었어요? 전 위에서 옷 갈고 있었고 미소님 먼저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 바빠서. 이후로는 뭐? 아, 그쪽 마음에 들어왔는데. 좋아요. 혹시 이거 어그로 인정. 편집을 와, 편집을. 나 깜짝 놀랐네. 혹시 저 좋아하세요? 이거 저희 서로 저 좋아하세요? 이런 적 없어. 네. 소개팅 한 적이 없어요. 네. 오랜만에 보니까 좀 이상하네. 이렇게 같이 볼 줄 상상도 못 했어. 진짜.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. 이때도 이렇게 가까이 있진 않았거든요. 인정. 제 머리 보고 누군가 댓글을 달았는데 무슨 소가 핥은 느낌 난다. 오늘도 약간 핥으신 것 같은 느낌. 그 오토바이 사진 봤거든요. 와 터프하다 생각했어요 진짜. 당신의 별명은 바위이고. 나 이때 솔직히 상처받았어요. 나 지금 여기서 표정 보이거든요. 저는 그러니까 이걸 은유법을 표현해가지고 그냥 되게 좀 딱딱한 느낌이다. 그것도 상처인데? 제 별명은 오로치마루이고 그 캐릭터를 좀 닮았어. 뱀을 진짜 닮았어. 어? 진짜 닮았어. 안 닮았다면서요? 아 그건 뭐. 아 이것도 지금 제 별명이 나왔거든요? 저 별명이 전 없는데 겨우 생각난 게 제 게임 아이디 하얀 토끼로 돼 있거든요? 그냥 갑자기 그 생각 중에 토끼라 했는데 나 표정이 왜 이러지? 표정 관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? 지금 뭐 할 말 없고 거기서 제 별명은 토끼가 아닙니다. 네. 아 모르겠다 이거 씨. 이거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죠? 여름에 진짜 이렇게 평상시에 입고 다니세요?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좋게 얘기했는데 친구였으면 너 이거 뭐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이게 여름복이야 하고 저도 친구였으면 아는 척 안 했어요. 아, 저 그 정도. 하와이안 셔츠 안 좋아합니다. 아, 궁금한 게 바다에서 헌팅 해본 적 있으세요? 안 해봤죠? 네. 네, 저도 이 질문에 대한 건 약간 상상만으로 대답했어요. 저도 상상으로만 이렇게 해봤어요. 그때 저희가 이거 질문하려고 물어봤을 때 미소 씨가 내가 굳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, 그렇게 말씀했어요? 아, 난 기억이 안 나요. 옷이 되게 화려하세요. 아, 저 딱 이때 되게 멀끔하다 생각했어요, 진짜. 갑자기 조금 사람 달라 보였어요. 역시 옷이 날개다? 옷이 날개다. 옷이 날개다, 뭐 이런. 그럼 그 전에는 날개가 없었나요? 아, 하와이안 셔츠에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옷 아까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. 조금 뭔가 앞뒤가 조금. 옛날에는 제가 불행해도 상대가 행복하면 돼. 이제는 제가 행복해야 이 사람은 행복해. 저 사실 저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걸 다 주는 건 좋은데 너무 1순위로만 두면 뭐 친구든 가족 관계든 그게 다 소홀해지는 게 심지어 내 자신을 1순위로 뒀어야 되는데 약간 내 자신도 좀 잃어간 느낌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조금 아, 말 맞네 이 생각 아니세요? 아니요 전혀요 이거
저걸 정확히 막 새로운 연애에서 바뀌고 싶은 것은? 쉽게 헤어지자고 안 하기? 와 뭐지? 저 찐이에요 리액션이. 아, 딱 제가 싫어하는 느낌의 연애 스타일을 그냥 말해봤거든요. 와 잠시만요 이거 아 진짜 아 설마 이거겠어 하면서 그냥 했는데 이게 맞다고 하셔가지고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 해놓고선 후회하는 게 싫은 거죠. 아 꼴보기 싫어요. 아 솔직히 진짜 이거 물어보려 했어요. 겨울에 너무 춥지 않아요? 그니까요. 그래서 그걸 처음에 보고선 내가 잘못 입고 왔나 생각하고 바지를 한번 안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전에 입었 아~ 여름에 입었던 거 그대로 입은 거예요. 사실 저도 아니 외국에서 살다가 솔직히 이거 듣고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고 확실히 느꼈어요. 어떻게 이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? 약간 근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. 그 왕따 그거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제가 다 철렁했어요. 이거 얘기해도 돼? 이거 내가 속으로 차라리 이거 편집해라 잘라라 계속 이 생각 있거든요. 근데 그대로 나갔죠. 당당하니까 이게 저니까 당당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하는 가치관이 신기했어.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것입니다. 저는 10번 참는 스타일이에요. 10번 참는 스타일. 반응이 그렇게 쌓이다 보면 찐이었어요. 그냥 막 아 이게 서로가 진짜 가치관이 다른 걸 느꼈고 아예 다르다고 봐도 무방해가지고 사실 저 70%도 서로 높은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잖아요. 아 그냥 왠지 딱 알았어요. 얘기하면서 두 번째 옷을 입었을 때 알았거든요. 왜 나를 계속 바꾸라 그래? 나 우리 엄마도 나한테 안 그러고 우리 아빠도 나한테 안 그러는데 좋은 얘기 해주신 건 맞아요. 근데 괜히 제가 심술 부린 거예요. 괜히. 그러니까 어차피 끝난 마당에 아 뭐야 나 밥 먹으러 갈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. 오랜만에 해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니까 어떠세요? 같이 물 좀 불렀고요. 그쵸. 궁금하네요. 잘 되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솔직히. 만약에 잘 됐다가 잘못되면 불편하겠다 발이. 아유 이게 차라리 많이 편하네요. 퇴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냥 두 분의 지금 이제 뭐 연애 상황 상태는 어떻게 돼요? 이게 안 물어볼게요.